소상으로 무의사하며, 그러니까 전반에 혈구지 도라고 하는 혈구 도를 말하는 겁니다. 소상으로 윗사람에게 치려하는 바로서 아랫사람에게 부리지 말 것이며, 어미 못자는 만다는 말못자입니다. 윗사람도 치르면 아랫사람도 치를 거다 말이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치려하는 바로서 아랫사람에게 부리지 말라. 그 치른 일을 지키지 말라고 말이죠. 소하로 무의 사상하며 아랫사람에게 치려하는 바로서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소전으로 무의 선후하며 앞에 치려하는 바로서 뒤에 먼저 하지 말 것이며 앞에 사람이 치려하는 그것도 뒤에 사람도 역시 치려할 거니까 그 뒷사람에게 그걸 앞에다 내세우지 말라 말이죠. 위의 말과 같습니다. 전부가 소후로 무의 종전하며 뒤에 싫어하는 바로서 앞에 따라가지 말 것이며 소우로 무의 교어 자하며 오른쪽에 싫어하는 바로서 왼쪽에서 사귀지 말며 소우 자로 무의 교어 우니 좌편에 싫어하는 바로서 오른쪽에서 사귀지 말 것이니 차지이 혈구지 토니라. 그러니까 혈구라는 것은 바로 재는다는 뜻이죠. 재는 척도인데 구자는 곡척이죠. 정방형을 만드는 그런 잣대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앞과 뒤와 위와 아래와 또는 전후 좌우에까지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은 전혀 가중시키지 말라는 그 뜻이죠. 전번에 말했죠. 기소 무력을 물시여인이라는 것. 자기한테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평정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모든 부하나 또는 상관이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또는 같은 동료나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내가 치른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중용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충과 서가, 충서가 유도 불어나니 도에 이 유자는 간다는 유자입니다. 가류자입니다. 충과 서를 제대로 치려나면은 충과 서가 바로 가장 최고 도다 말이죠. 그래서 충과 서는 도에 가는 것이 멀지를 않다. 충서를 제대로 치려나면은 바로 도에 가깝다. 바로 도가 바로 충서다 말이죠. 그러니 아, 한자 빠졌네. 치재기 불언을
읽으면서 보니까 빠졌네. 자기한테 베풀어 가지고 자기한테 그걸 한번 자기에게 관해서 베풀어 보아서 원하지 아니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자기가 치른 것은 남에게 가하지 말라. 그 뜻이죠. 그래서 공자는 고도난 이리관지라고 말했죠. 나의 도는 하나로서 끼였다. 이건 논어의 말입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공자 제자 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자가 답하기를 이 말은 징자가 공자의 제자 상수 제자 징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징자의 이름은 참자죠. 삼 척삼자. 부자지 도는 충서 이은이라. 부자는 공자죠. 공자의 도는 충과 서 뿐이다. 이리관지를 물으니까 하나로서 끼었다는 그러한 것을 다른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오도난 이리관지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그 이 도를 하나로서 관통이 되었다는 거. 하나로 쭉 끼었다 이거죠. 돈을 끼듯이 염주와를 끼듯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울었죠. 그래서 징자가 답을 하기를 부자의 돈은 공자의 돈은 충과 서뿐이다. 그래서 충과 서를 대단히 참 중요시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구지도가 내나 충서입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한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 자기를 속임없이 자기의 그 진실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거든요.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자. 이 중심을 그대로 말한 것이 충자입니다. 자기 속마음 진실이 그대로 허위가 없이 가식 없이 진실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충자는 진기지 유충이라 자기 몸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말한다. 충자는 바로 몸을 다하는 거라고 말하죠. 자기 마음을 그대로 진실 그대로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는 전번에 말했듯이 서란 것은 바로 뭐냐면 축이지 유서라. 자기가 치른 것은 남에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까지 그것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미루는 것을 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충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충서의 마음을 가져야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치국평천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완전히 무아의 견지에서 자기는 중요시하지 말고 다른 타인을 더 중요시할 경우에 가족을 다 다스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혈구의 도입니다. 혈구. 혈구란 것은 원래는 그 재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재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전체를 다 재가지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미루어서 알죠. 요즘에는 그 수학이 발달되어가지고
어느 정도만 재보면은 일부만 재보도 다 알 수 있죠. 미루어서. 그렇게 미루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천하와 국가를 그렇게 미루어서 잘 헤아려서 아는 그 도를 혈구의 도라고 합니다. 내나 충서의 도지요. 충서의 도가 바로 혈구입니다. 충서가 바로 혈구라고, 혈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봐도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정시인 혈구 공부요. 바로 사람에게 혈구 재어서 잘 아는 척도로요. 척도가 바로 혈구지요. 재어서 아는 그런 공부를 바로 사람에게 보임이요. 불시 부의 자이니라. 글자 의미를, 글자 뜻을 이 다시 해석할 필요는 없느니라. 다시 붙자죠. 내나 덮을 붙자인데 다시 붙자죠. 다시 붙자는 반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글자 뜻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말이죠. 붙자가 내나 다시 붙자로 보시면 됩니다. 덮을 붙자가 반복이란 복자죠. 반복해서 글자 뜻을 해석할 필요는 없느니라. 글자로 보면은 혈자는 척도고 또는 굿자는 정방이죠. 이자는 척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혈자니까. 또 이자는 정방형을 만드는 정방이죠. 요즘에 잣대 같은 거죠. 30cm 자 같은 게 다 정방을 만드는 또 정방형의 잣대 같은 거. 그러니까 두 자가 다 척도로서 무엇을 알아내는 그런 건데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말이죠. 글자 뜻을 반복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바로 혈구 그 공부를 내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하거나 헐뜯거나 말이죠. 안 좋은 소리 하면 내가 듣기 싫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듣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남을 헐뜯고 욕하고 안 좋은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게 바로 혈구 도라요. 내가 그게 바로 충서의 도고 그 뜻입니다. 시에 온 낙지군자여 민지 부모라 하니 치경에서 말하기를 즐거운 군자여. 지자는 어조사입니다. 아주 참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안락해서 항상 연락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안빈낙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즐거운 사람이죠. 안빈낙도를 해서 그 즐거운 군자여. 백성들의 부모라 말이죠. 원래는 백성의 부모가 되려면 자기가 잘 살고 치부하고 권력이나 남용하고 그런 것은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없죠. 부모가 자기는 못 먹고 헐벗으면서 자기 아들, 딸은 잘 기르고 잘 가르치려고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들, 딸이죠. 그와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그야말로 참 아들, 딸 이상으로 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정작 국부가 되고 국모가 되지요. 그래서 즐거운 군자여 백성의 부모라고 하니 민지부모란 말은 그 정치를 잘하는 군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지소호를 호지하고 민지소호를 오지 차지 민지부모니라. 백성이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면 그 정치하는 임금들도 역시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을 싫어하는 것이 아크락자가 오자입니다. 발음을 싫어할 오, 싫어할 오 그래요. 민지소를 오지.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은 임금도 역시 싫어해서 백성과 똑같이 그 마음을, 마음가짐을 똑같이 하는 그것을 백성의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다. 차지 이 민지 부모니라. 그러니까 혈구지 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민지 소호를 호지하고 민지 소호를 오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혈구 도거든요. 혈구 도를 직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아까는 그냥 설명적으로 말한 거고. 수 이공 묘관을 여호 호색일세. 아공과 법공 두 가지 공의 묘관을 닦기를 호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알세. 이공은 굉장히 좋은 아주 참 성인의 법이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위대한 좋은 법은 가장 자기 마음에 걸리는 좋아하는 호색 좋은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알세. 그러므로 사호가 없으며 사사롭게 좋아하는 것이 없다만 백성과 똑같이 하죠. 여민동라이죠. 자기 혼자만 즐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말은 맹자에도 나오고 다른 서경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백성이 좋아하는 거면 같이 좋아한다 말이에요. 백성과 더불어 함께 좋아한다 말이에요. 그래야겠죠. 자기만 부를 누리거나 자기만 호강을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임금이 되었다 해서 자기 돈도 많고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 해서 자기만 편히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죠. 백성과 똑같이 그렇게 즐겁게 나갈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즐긴단 말이에요. 이 시는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 이몽룡이 성춘향이가 옥에 갇혀가지고 내일모레 곧 죽는 판인데 암행어사 되어가지고
그냥 것이 저 걸뱅이 같이 말이죠. 변사또가 것이 저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데 아주 폐관 파립으로 옷도 다 떨어진 옷 입고 그거 다 부서진 모자 쓰고 관 쓰고 거기에 잔치하는데 가가지고 잔치하는데 모든 그 지방 그 부사나 현감이나 현령이나 모든 그 지방 장관들이 다 모여서 또는 유수한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치를 짓고 즐겼죠. 이몽룡이가 이몽룡이도 술 한잔 얻어 먹느라고 거기서 치를 지어야 되거든요. 치를 못 지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치를 지고 짓고 이제 나가는데 그것이 치가 이겁니다. 금준 미준은 천인 혈이요. 금동우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라 말이에요. 백성들의 피고름 피를 짜가지고 세금이나 저러가지 그 백성들의 피 빨아먹는 거란 말이죠. 그야말로 참 준민지 고택이라고. 잘못하면 관료들이 옛날에는 준민지 고택이란 말이 있죠. 백성들 기름을 짜먹는단 말이죠. 등쳐먹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배설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금동이준 자, 금동우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 가효는 만성고나. 옥소반의 그 아름다운 찬해진미. 안주 효자입니다. 가효. 이렇게도 쓰죠. 안주 효자. 술보다 안주가 더 좋아야 되죠. 그래야 술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나고 취하지도 않죠. 안주를 잘 먹어야 됩니다. 옥반어, 옥소반의 그 아름다운 안주는 만성코라, 만성어 백성보다 더 많은 게 만성이죠. 백성들의 만백성어 그 말이죠. 만백성어 기름짱어라, 기름고짜. 총우락처의 일루락이요. 촛불이의 촛불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기생방에서 모두 뚱땅거리고 놀고 밤새도록 촛불, 옛날엔 전기불 없으니까 촛불 켰잖아요. 촛불이 이렇게 달아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처의 원성고라,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는 원성이 높더라. 그냥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과 똑같이 여민동락을 했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을 건데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그 정치인들만 자기들만 즐기고 놀고 말이죠. 재미를 보는 그런 것을 풍자한 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혈구지도를 못하는 사람이지요. 혈구지도를 한다면 백성이 살기 어려우면 자기는 더 어렵게 처신을 해야 되죠. 황희같이. 황희같은 그런 청렴결백한 그런 분이 없죠. 임금으로서는 요순이고. 우리나라의 황희같은 사람들 대단히 표본입니다. 황희, 황경승 같으니 또는 맹사생이. 이런 사람들은 관리로서 고관대작을 했지만은 자기 먹고 사는 자기 집은 행편없이 막 비가 막 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순 같은 사람은 요순 같은 임금은 개화집도 없고 토계로 했잖아요. 토계. 토계 모자라요. 요순 같은 임금은 토계 모자를 했습니다. 자기 사는 궁궐이 행편없어요. 토방도 크기로 했고 뒷집이라요. 개화도 아니고 임금의 집이. 이분들의 것이 이제 신하들의 집은 밤에
별과 달이 보여요. 야관 성월 거고 말이에요. 또 우천에는 낙수하고 비 오는 때는 물이 막 방 안에 뚝뚝뚝 떨어지면 밖에서로 받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맹사생이나 황희 같으니까. 황희도 구양을 여러 번 했죠. 대전통편 편찬한 사람. 세종 어시죠. 세종 뭐 그래 두문동 70 이긴 가운데 고려조에 가장 우수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조가 새로 집권하니까 두문동 70 이긴 가운데 이분은 나왔죠. 이조 정치하는데 그래도 정치를 잘 돌봐주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참 청렴 결백한 고관 대작들이죠. 그런 분들은 완전히 혈구구 도를 실현했습니다. 논임금과 순임금 같은 자기 처세를 건박하게 하고 가장 그 못 먹고 못 입는 그러한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잘 살게 하고 그게 바로 혈구구 도라요. 내나 부모가 아들 딸 이렇게 잘 기르고 잘 가르치는 그 마음 성향과 똑같이 정치하면 그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가정을 가정은 축소판으로 보고 확대판으로 가정의 확대판으로 정치를 하면은 그게 유명한 아주 가장 정치를 잘하는 백성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이 자기 혼자만 좋아하는 것이 없으며 단 아법 이집을 여 악칠세 고무 사악이라 사오라. 아집과 법집 아법 두 집착이죠. 아집 법집입니다. 그걸 끊기를 악취를 치료하는 것과 같이 악취처럼 아집 법집은 멀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사사로이 자기 혼자만 치료하는 것이 없어요. 백성과 똑같이 천하만민이 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교화를 폐지요. 무사호고로 능민지 소호를 호지니 사사로이 자기 혼자만 좋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능히 백성이 좋아하는 말을 좋아함이니 그게 바로 무연대자요. 불교의 무연대자란 말이 나옵니다. 불교의 문자입니다. 무연대자라고 하는 것은 반연 없는 조건 없는 대자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 때 또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없이 평등하게 똑같이 대자 대비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을 무연 대자라고 합니다. 반연이 없다, 인연이 없다, 걸림없이 평등하게 또한 무심으로 두루두루 다 하는 그 자비를 무연 대자라고 합니다. 무연대자는 바로 편애나 편집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연이 없단 말은 연이란 말은 반연이거든. 반연. 반연이 없는 큰 반연이라 하선 불교 말인데요. 불교에 이런 반자 있습니다. 반연이라 하선 넝쿨이 나무에 올라갈 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개미가 쳇바퀴를 돌 때 쳇바퀴에 의지해서 쳇바퀴에 거기에 의탁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게 반연인데 마음에 어떤 부담이 전혀 없이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그런 편애가 없는 거 또는 편집 치우친
고집이 없는 게 바로 무연입니다. 반연 없는 대자죠. 반연이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아들같이 똑같이 사랑하지요. 또한 덜하고 더하고 하는 것이 증감이 없이 하는 그러한 평등한 마음으로 두루두루 다 널리 크게 마음을 갖는 그 자비를 무연대자라고 합니다. 무사옥으로 능민지 소호를 오지니 사사로이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면은 백성과 똑같이 다 공동체로 싫어하거든요. 배를 탄 사람은 똑같이 그 한 배를 타면은 운명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야기가 있죠. 배를 타는데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막 새 들어오거든. 사람은 한 4, 50명 탄 배인데 배가 좀 썩음썩음 하던가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을 판이죠. 물이 자꾸 나와서 차면은 가라앉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당황하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해야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고 막 벌벌 떨고 이제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모두 다 당황하죠. 근심 걱정에 이제 죽게 되었다고 다 겁을 먹고 있는데 그때 정령동과 정의천 그분은 그 선생들은 그걸 보고 자기 두루마기를 벗어가지고 그 구멍은 이 정도 뜨거든. 거기서 올라오네. 그걸 탁 틀어막고 자기가 그 자리에 뜨 앉아 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물이 안 나오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강을 다 건넌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그만한 슬기와 그만한 침착성, 그만한 그 지혜, 용단 그런 게 있어야거든. 그러니까 명명덕, 밝은 덕을 밝혀가지고 정명도 정의천 같이 그런 정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명도 정의천은 완전히 참 명도가 이름이 좋죠. 도를 밝혔다. 성은 정시죠. 정명도. 그 밑에 동생은 정이천이고. 그 선생들은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매사를 그렇게만 처리한다면 정말 참 잘하는 거죠. 동체대비과장은 안 되어도 그래도 명덕을 밝힌 효과가 어느 정도 그 같이 탄 운명을 같이 한 한 배에 탄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도 자기도 넘넘하고 자기도 태연하게 공포와 근심 걱정에 거기에 떨지 않고 태연하게 그렇게 침착하게 할 수가 있죠. 천하만민을 다 같이 싫어하고 걱정을 같이 하고 불쌍한 사람은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자기 몸과 똑같이 여기는 그 불쌍한 연민의 마음을 동체 대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시 3개 대사며 사생 자본이라 이를 3개의 대사라고 말하며 부처님을 3개 대사라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 욕계 3개 무색계 욕심의 3개 물질의 3개 정신의 3개에서 이 3개가 3개인데 이 3개의 3개의 큰 스승이라 할 수 있고 사생의 자부라고 할 수 있다. 사생자부는 불교에서 사생을 말합니다. 사생 태란 특파 여러 생명들이 여러 가지로 태어나는데 여러 가지로 태어나는 그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사람은 태생이죠. 경상도에 태어난 사람은 경상도 태생이라고 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태로 나왔으니까 태생입니다. 사람만 태생이 아니라 소 같은 것도 태생입니다. 소, 돼지, 염소, 개 같은 거
알로 까지 않고 그냥 뱃속에서 열 달이건 석 달이건 다섯 달이건 있다가 나는 그런 생명들을 태생이라고. 알로 깐 것들은 다 난생이라요. 닭이나 꾸엉이나 새들, 물속의 고기들도 다 알로 까죠. 거북이나 뱀이나.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축축한 데서 태납니다. 박테리아 균도 그렇고 지금 여름철에 그 벌레들이 많죠. 지렁이 같은 거, 굼벵이 같은 거 땅바닥에 축축한 데는 벌레들이 막 생기죠. 여름철에는 저저 그거 걸레, 청소하는 걸레도 축축해가지고 잘 깨끗이 빨지를 안 하고 며칠 놓아두면 거기서 그냥 벌레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좀벌레도 생기고 뭐 박테리아 균 따위들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게 습생들이에요. 화생이라는 것은 변화해서 생깁니다. 조개가 찬새되고 찬새가 조개되고 군벙이가 뱀이 되고 자기 형체를 바꾸어서 탈바꿈하는 거. 이런 벌레들이 길다니는 벌레들이 나비되죠. 그런 게 나비가 될 때 화생이라요. 천상 사람들 거기에다 새끼천 붙어서는 화생입니다. 또 극락세계도 화생이고 태생으로 안 나요. 부모가 없이 태납니다. 타가소도 필요 없고 고아원도 그는 필요가 없는 세계들을 가요. 그래서 테란스파 사생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느니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니라.